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의 진행자 김도연입니다. 인생 나눔 인생 멘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가장 가깝게 지냈고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워오신 영웅을 한 분 만나고자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가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대구로 바로 사직서를 내고 달려가신 분입니다. 참 그게 어려웠을 텐데 그랬다는 게 저희로서는 참 평범한 저로서도 놀랍습니다. 남들이 15일 동안 있는 그곳에서 무려 45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2020년 대한민국 안전영웅상의 주인공 강정화 간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정화 간호사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강정화 간호사님의 그 특별한 인생,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던지면서 살 수 있을까? 코로나와 맞선 사람들, 의료인들의 코로나 분투기, 강정화 간호사님의 토크를 한번 저희가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정확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너무나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깨질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필요하다. 호소문을 들었거든요.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출근길에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나는 간호사인데 아침 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때 퇴근을 할 때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가보겠다로 가겠고 언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저는 마음 편히 가서 제가 마음껏 일하고 올 수 있게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또 그 과정이 남아있었는데 사실 병원보다는 가족들이 더 힘들죠. 한 번에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가족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했고요. 간 곳에서 이제 그곳이 대구였고 영남대 병원에서 제가 6주간 일을 했었고요. 그 첫 시작이 402 병동 감염 병동이었고 음압실을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세팅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갔던지라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됐고 하나하나 전부 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됐죠. 근데 저로서는 간호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고 제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사스나 메르스나 플루 때 그때는 이제 말만 들었고 제가 거기에 동참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세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하나하나 보게 돼서 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차곡차곡 사진을 찍어놓는 것처럼 익혀서 빨리 내가 이거를 익혀야지 환자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겠다. 내 한 몫을 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영동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주어진 대로 그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식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배식하고 그 나머지 그 폐기물들 그 처리하는 거 박스 테이핑 하는 것까지 다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 방역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방역을 했거든요. 문고리 하나하나까지 다 닫고 다녔어야 됐고 환자분들이 그 손 닿았던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닫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힘겨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되니까 더 힘들었던 건 그거를 장갑을 끼고 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좀 전문 용어인데 그 주사를 놔야 돼요. 근데 혈관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장갑을 두 개나 꼈기 때문에 감이 없어요. 혈관은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그 텐션을 주는 그 혈관이 더 좋은 혈관이거든요. 그런데 안 느껴져요. 그리고 자꾸 바늘이 막 따로 돌아요. 손에서 이 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환자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폐의를 할수록 환자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도 지금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여기 갇혀서 힘든데 아니 간호사들까지 나를 힘들게 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 2주 동안 하고 가는 그 가이드라인을 받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짧은 거예요. 2주 동안에는 제가 치유대에서 나가는 그 퇴원하는 환자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 파견 첫날 들어오신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차곡차곡 환자분들이 쌓여져 갔으니까 그럼 난 가면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집에 언제 돌아가지? 왜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폐를 침범하고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이 힐링이 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저희가 이제 좀 더 빨리 나오게 되면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 상황으로 이제 6주까지 남아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그쪽 거기서 이제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서 퇴원하는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퇴원하는 환자를 봤을 때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 내가 이 일에 진심이었음을 내가 자부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퇴원하시는 분도 봤죠.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도 보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 음압 병동 중에서도 음압실 중에서도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제가 파견 나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저보다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오셨던 환자분인 것 같은데 계속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그분의 안부를 아침마다 확인하는 게 정말 가장 첫 번째 업무였었는데 그날 제가 4월 15일 마지막 근무하는 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슬픈 죽음도 있구나. 저는 살면서 죽음을 몇 번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 이제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외에는 제 가까이에서 죽음을 경험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사투를 벌이다가 혼자서 죽게 되는구나. 너무 슬펐고 세상에 이런 죽음이 있구나. 가슴이 절절히 너무 애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주를 마치고 모니터링을 했었던 거고 모니터링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2주 동안 대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족들한테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2주 동안 너무 편하게 잘 지냈어요. 이제 마지막 하기 이틀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일도 생각 못했던 양성 확진을 받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 제가 전북대 음압실로 오기까지 그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긴 낮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거를 확진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죄책감이었고요. 왜 그랬냐면 딱 그거를 그 통보를 받는 순간에 아 나랑 같이 파견 근무했고 모니터링 같이 했던 선생님들 어떡하지? 내가 대구 그 기차역에 발에다 주면서 며칠 전에 마스크는 했지만 허그를 했거든?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선생님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이렇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미 다 보건소에서 방역팀들이 전부 연락이 갔었고 선생님들 다 가서 검사를 받은 상태였었고요. 다행히 아무도 양성 아니었고 저만 혼자 양성이어서 제가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음압격리실에서 제가 대구에서 전북대 음압실까지 그럼 어떻게 오느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집이 전주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제 의견을 들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거를 상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실 거냐 그러면 저희 팀에서 앰뷸런스로 가 보내드리겠다 모셔다 드리겠다 했는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짐이 있었고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짐을 다 차에다 옮겨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도 들리지 않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제가 자차로 왔었고요. 혹시라도 제가 무슨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보건소 직원 두 분이 뒤에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저를 가드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왔는데 그런데 제가 딱 오니까 환희를 입어야 되잖아요. 환희복을 딱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내가 2주 전까지는 저렇게 레벨들이 있고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내가 환희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아, 나 진짜 환자가 됐구나. 라고 딱 생각이 되면서 굉장히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환자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딱 그런 막연한 막막한 힘듦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정말 하루 밤 동안 한 시간도 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는 출퇴근하는 간호사들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딱 보면 저희들은 알죠. 아, 저분들이 지금 출근하는 간호사구나. 이 시간에 인계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구나. 이 늦은 밤에 이브닝을 하고 가는구나. 저 선생님들은 좋겠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 정말 너무 열심히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고 싶다. 아니, 이제까지도 나는 그랬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진심을 다해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소중하구나. 뭐 그런 생각들로 그 선생님들을 너무나 부럽게 바라보고 또 슬퍼서 눈물까지 흘렸었죠. 제가 너무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니까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커피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로서 그 의료진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꼈어요. 제가 대구에서 파견 근무 나갔을 때는 사실 환자들의 마음은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지금 와서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박했고 가서 이 일들을 다 해내야 됐고 이 일을 잘 해내야 이 환자분들이 빨리 치료를 잘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심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딱 환자가 되어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무엇이 힘든지를 한 번만 헤아려 줬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많이 아쉽다. 내가 조금 더 세심히 일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북대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좀 편히 쉬신다 생각하시고 치료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저도 간호사지만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의료인이 부족해서 내가 간호를 못 받고 치료를 못 받는다면 너무 정말 절망적이겠구나. 나는 환자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레벨디를 입고 근무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지금도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치료를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지금도 있고 그 감사한 마음을 지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그런 그 감동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진심을 다해서 제 있는 곳에서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대구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노경민입니다. 의료원이 가져야 하는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의료 파트는 정말 자기 일에 진심이면 통하죠. 진심이 하나를 어떤 행위 하나를 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다 지켜서 환자한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처치 하나하나를 아 이게 맞나? 의심이 가면은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잘못했을 때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그런 그 결과를 생각을 하면 허투루 할 수 없거든요. 특히 몸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인들은 이 일을 할 때 꼼꼼하게 또 그 일에 진심을 담아서 하면 우리 의료인들이 많이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직장에서 수간호사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뭘까요? 네. 제일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예민하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타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묵묵히 근근히 그 시간들을 지켜내다 보면 어느 날 제가 10년, 20년 된 간호사가 되어 있고 나는 금방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수간호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달고 있고 어느새 그 한 병동을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 직업에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런 트렌드이고 나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직업인이 되고 싶고 이왕이면 이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곳에 집중하면서 뭔가 구심점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가게 되면 오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더욱더 무엇인가를 공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간호사를 어머니로 둔 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본인이 어떤 소신을 갖고 사직서를 내고 네. 그 대구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시고 네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사실 공감이 안 됐거든요. 아, 네. 대체 어떻게 설득을 하셨고 네. 가족들의 반응이 좀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아드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저희 딸이 했어요. 엄마 내가 자식인데 내가 반대하는데 나를 놓고 이렇게 가면 엄마 아닌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엄마가 코로나 병동에 코로나 치료하는 그 정점인 곳에 간다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랑과 그다음에 이 해야 되는 일 그거 사이에서 지금의 우선순위는 엄마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고 아빠랑 같이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고 할머니도 안전한 곳에 계신다. 그런데 안전하지 못한 곳에 계신 많은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참고로 엄마는 직업이 간호사다.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타인을 생각하면서 이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 조금은 억지스럽게 제가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케이 했죠. 그러면서 저를 안아줬고 응원한다고 그러면서 엄마 짐 싸는 거를 아주 열심히 도와줬어요. 인생 나눔 인생 멘토에서 이렇게 또 마음속에 또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또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인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어떤 상을 받았는데 축하해 주시고 그게 저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상의 연속선상이었는데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인생 나눔 인생 멘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멘토를 만나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